파란 조끼를 입고 버스 정류장 청소를 하시는 어르신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광주시의 노인 지원 사업 중 하나인 빛고을 깔끔 정류장 사업단 분들인데요. 노인 일자리뿐 아니라 노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파란 조끼를 맞춰 입은 74살 김봉주 할아버지의 손엔 손걸레와 세제가 들려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분주히 향하는 일터는 바로 버스 정류장. 가족들이 없는 고요한 집을 나와 동료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할아버지의 일은 정류장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는 건데요. 매월 30시간을 일하고 22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할아버지에겐 꽤 요긴하게 쓰입니다. 군것질 거리를 찾는 손자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접 땀 흘려 받는 돈이다 보니 나이 들었다고 받는 기초연금과 비교하면 값어치가 몇 배는 더 큽니다. 깨끗해진 정류장의 모습에 즐거운 건 어르신들뿐만이 아닙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일터로 가는 직장인과 학교로 가는 학생도 기분이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수고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요구르트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민들도 있다고 하네요. 광주 북구청에서는 모두 170명의 노인분들이 깔끔 정류장 사업단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사업단 어르신들은 이 같은 성격의 노인 일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시 한번 사회생활의 즐거움을 찾은 김봉주 할아버지는 오늘도 누구보다 열심히 정류장을 닦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